스톤박스에 대한 모든 정보로 꽉 차 있는 기어 타임스입니다. 네, 비중의 열중감을 지향하는 버즈비 TV의 기어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같이 리뷰를 해볼 기어는요, MXR의 잭와일드 시그니처 코러스죠. 블랙라벨 코러스 잭와일드 38 모델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지금 코러스를 바로 지금 사운드를 좀 켜놨는데요. 일단 간단하게 노브 구성부터 설명을 드리죠. P90 같은 경우에는 하나인데, 네, 하나인데 이건 노브 다섯 개나 달려있어요. 하지만 전혀 쪼실 필요 없습니다. 네. 간단하게 노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위쪽에 일단 이거는 두 개는 컷 필터입니다. 그래서 로우 아하. 컷하고 하이 컷 필터예요. 그러니까 이거 두 개는 일단 플랫으로 해놓으시고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요거 밑에 세 개가 중요한데요. 레벨은 코러스의 양을 조절합니다. 쳐보시죠. 네. 네, 코러스를 얼마나 많이 섞을 것인가. 코러스가 커지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건 레이트입니다. 코러스가 얼마나 빨리 떨게 할 것인가. 아주 그냥 이거죠, 숙취 사운드. 네. 옆쪽으로 해놓으면 무던하게. 네. 그 다음에 뎁스는 코러스의 깊이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깊이가 적고요, 이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꿀렁꿀렁하죠. 그래서 레이트하고 뎁스를 둘 다 최고로 해놓으면은 막 토할 것 같은 사운드가 나오죠. 여기다가 레벨까지 최고로 하면요, 어우, 숙취 사운드. 어우, 네, 그렇게 해서 코러스의 크기 그리고 레이트 얼마나 빨리 떨 것인가, 뎁스 얼마나 깊게 떨 것인가,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로컷 할 거 설명드릴게요. 하이컷 필터 보시면 여기 플랫 플랫이 있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대역에 코러스를 먹게 한다는 거고요. 하이컷 필터를 조금씩 내리게 되면은 하이에 이만큼의 부스터된 부분에서 코러스가 먹는 부분을 조금씩 밑으로 까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이가 코러스가 안 먹게 돼요. 이걸 내릴수록 안 먹네요. 네, 하이에서 빠지고 로우에만 들어가게 돼 있죠. 그럼 이번 하이 놓고 로우를 까볼게요. 네. 그럼 하이는 살아있는 상태에서 로우가 안 먹죠. 그러네. 네, 그래서 이거를 안 먹네. 네.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이런 식으로 플랫으로 해놓으시고,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플랫으로 해놓으시고 하이가 너무 깰랑깰랑 거리는 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럼 하이 컷만 살짝 이 정도 부담스럽지 않게. 그럼 이 정도 볼게요. 레벨에 레이트랑 뎁스 이 정도 놓고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코러스가 약간 살짝 묻은 정도잖아요. 네. 끈 톤이 이 정도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네, 아주 살짝 풍성하게 하는 느낌. 이 정도를 아예 클린의 기본 톤으로 넣고 사용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느낌? 살짝 살짝 잭와일드도 이런 식으로 기본 톤으로 넣고 사용을 하죠. 머리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게인을 넣어볼게요. 게인을 넣은 상태에서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기타리스트 한 명 갖고서도 이렇게 약간 더블링된 사운드.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딱히 코러스 톤 자체가 이렇게 튀지 않고요. 코러스가 있나 정도의 네. 느낌인데 톤의 기본 톤으로서 상당히 좋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자, 끄면 이 정도고요. 켜면 좋습니다. 좋네요. 험버커로 모니터 해볼게요. 시 이쪽에 아이버네즈로 한번 모니터를 해주시죠. 게인 넣어보겠습니다. 네. 오, 좋다.
좋다. 잘 먹네요. 잘 먹네요. 네, 한복하기도 잘 어울리고요. 그러니까 18만 원? 이거의 기본 톤으로 놓고 쓰기에 참 디스토의 기본 톤으로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정말 예쁘고 그렇습니다. 가격대 18만 원 적당한 것 같고요. 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줄 평과 소주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그니처를 싫어하는데도 불구하고 요거는 그 하이컷 로우컷 기능 때문에 점수를 많이 드릴 건데요. 한 줄 평을 뭐라 그러나. 코라스의 시그니처 들어간 건 참 싫지만 어쩔 수 없다. 이거는 잭와일드 시그니처를 사고야 말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줄 평을 드리겠고요. 소주 세 잔 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시그니처 이 모델의 그 가장 좋은 활용 예가 코러스가 없는 톤과 있는 톤을 확연하게 구분지어서 코러스를 밝고 코러스 효과를 준다는 느낌보다 기본 톤에 묻혀서 사용하는, 그러니까 코러스를 어느 정도 적정량을 만드신 다음에 그거를 클린 톤이든 디스토션 톤이든 그냥 약간씩 예, 묻어있는 상태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러스가 단일 이펙터로 탁 튀어나온 느낌보다 메이크업 베이스에 싹 묻어있는 느낌, 그래서 잘 묻는 코러스 한 줄 평 드리고 싶고요. 저도 세 그릇 반, 해당 세 그릇, 아니야, 네 그릇 드리겠습니다. 네 그릇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좋은 코러스였고요. 그, 저기, MXR에서 또 그거 있어요. 그 코러스, 그 파란 거. 네, 파란 거. 있어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그것도 되게. 하여튼, MXR이 모듈레이션 계열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좋은 이펙터네요. 잭와일드부터 뿐만 아니라 코러스를 살짝 넣고 이제 백킹으로 쓸 때 쓰는 거는 이제 랜디 로즈서부터 계속 이어져 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꼭 오지 오스본도 코러스 사운드를 좋아하나 봐요. 네. 야, 코러스 좀 넣고 해. 뭐 이렇게 하나 봐요. 코러스를 기본 톤으로 살짝 만져 놓고, 그리고 선생님이 예전에 보여주셨던 그 와우. 와우 네, 반쯤 열어가지고. 반쯤 열어갖고 톤 메이커로 사용하는 방법들,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어떤 톤 메이킹이든 정석은 없습니다. 정석은 없고, 네. 여러분들이 이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아이디어를 많이 활용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오늘 같이 기어 리뷰해본 모델은요, 블랙라벨 코러스 잭와일드 38. 네, 모델 같이 보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거 코러스 같은 경우에도 노브 두 개밖에 없는 것들도 있고요. 네, 그렇죠. 뭐 그런데 뭐 역시 발군의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런 또 이펙터들이 있어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노브 적은 코러스. 네. 노브과 수에 관계없이 좋은 건 또 따로 있고, 뭐 노브가 많아도 후진 것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뭐 아무리 노브 많고 할 수 있는 게 많아도 기본 자체가 후진 것도 네, 있고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거죠. 네. 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기회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